안녕하세요, 윤트입니다. 오늘은 이 코드 하나로 72개의 코드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지판에는 이렇게 수많은 음계가 펼쳐 있는데요, 오늘은 6번 줄 여기 한 줄만 음계를 완벽하게 외우시면 따라오실 수 있으십니다. 자, 6번 줄의 개방현은 E라는 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F, G, A, B, C, D, E 이렇게 음계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 F와 G 사이에는 F샵 혹은 G플랫이 있다. G샵 혹은 A플랫, A샵 혹은 B플랫, 그 다음에 C샵 혹은 D플랫, D샵 혹은 E플랫. 그래서 E부터 E플랫까지 총 개수를 세어보면 12개의 음이 있다, 이렇게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코드 하나로 E마이너, 이 메이저 7, E7, 이 마이너 7, 이 마이너 메이저 7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 코드를 잡고 아까 12개의 음계대로 다 잡으면 총 72개의 코드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자기 왼손에 이 코드를 잡아주시고요. 자, 6번 줄 가장 낮은 음이죠. 내가 연주한 코드, 잡아본 코드에서 가장 저음을 1도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1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줄 5도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8도, 그 다음에 3도. 그래서 1, 5, 8, 3 이렇게 순서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잡은 코드를 뭐라고 부르죠? E코드. 그래서 즉 E 메이저 코드. 자, 이 메이저 코드의 구성음은 1도, 3도, 5도, 8도. 사실 1, 3, 5만 잡아도 메이저 코드이긴 한데 이 옥타브 8까지 잡는 이유는 7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1, 3, 5, 8 이렇게 있고 1도, 3도, 5도, 8도의 음정이 있는데, 자, 내가 잡은 코드의 순서는 1, 5, 8, 3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E 마이너 코드라는 것은 잡아보세요 하면 다 잡으실 거예요. 근데 이 코드에서 E 마이너 코드는 무엇이 바뀐 거냐면 세 번째 음이 반음 내려간 거죠. 장삼도에서 단삼도로 변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잡은 코드가 1, 5, 8, 3이면 여기 있는 3도가 플랫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3도를 플랫시켰더니 이 코드에서 이 마이너 코드로 바뀔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제 다음 코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이저 7 코드예요. 이 메이저 7 코드. 자, 이 코드는 1, 5, 1, 3, 5, 8의 음을 갖고 있는데 메이저 7은 8도가 7도로만 바뀌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덟 번째 음을 반음 내린다. 그래서 1, 5, 8, 3 중에 8을 반음 내리니까 옆으로 한 칸 가야겠죠? 그래서 손 모양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있었던 이 코드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네, 이 메이저 7 코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규칙 봐볼게요. 자, 이제 E7은 네, 7에서 한 번 더 반음을 내려주는 플랫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덟 번째 음을 온음 내린다. 자, 이 코드를 잡았는데 1, 5, 8, 3 중에 8을 한음, 이제 반음, 온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녀석이 개방현 만들어져서 E7이 연주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또 이론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 마이너 7이요. 즉 마이너도 사용하고 세븐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에서 우선은 3도를 플랫시키죠. 1, 5, 8, 3도 플랫, 그 다음 8도는 플랫 7도로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잡으면 E 마이너 7이 된다는 거죠. 8도가 여기로 떨어지고요, 3도도 떨어졌으니까 둘 다 개방현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잡으면 E 마이너 7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이너 메이저 7. 자, 마이너도 하나 해주고 이제 여덟 번째 음은 그냥 7이 아니라 메이저 7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에서 1, 5, 8, 3 중에 3도 먼저 마이너 만들어주고 7은 메이저 7이니까 반음만 뿅
그래서 요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딱 두 개 있네요. 두 개. E 마이너 메이저 7. 네, 이런 코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E 코드 하나 빼면 E 마이너. 자, E 코드. 자, 이제 8도를 7도로 빼면 이제 E7 코드가 되는 거고, 8도를 반음만 빼면 E 메이저 7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 7 되고요. 마이너 메이저 7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규칙을 빠르게 암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코드 하나로 이제 F 코드를 잡아 보시는 건데, 자, 이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6번 줄이랑 1번, 2번 줄을 개방현을 사용한다고 치면, 지금 현재 여기 바깥에 바레가 만들어지고, 너트 바깥에, 그 다음에 여기 안쪽 세 개가 이렇게 코드가 잡힌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F 코드 이렇게 잡잖아요. 이 F 코드의 바레와 이 모양이 한 칸 옆으로 빠지면, 마치 이 코드가 뒤에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것처럼 이 코드가 끌어와지면 F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개방현 포함해서 전체가 이동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F라는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도 1, 5, 8, 3이라는 규칙은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그림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발에 잡고 숫자를 셀 땐 여기 1, 5, 8, 3으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F에서 당연히 우리 E 코드의 E 마이너는 E 코드의 E 마이너는 3도, 1, 5, 8, 3이 마이너 됐기 때문에 F에서도 1, 5, 8, 3이 마이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슉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자, 지금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있었던 게 3도가 플랫이 돼서 마이너, F 마이너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리된 모양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모양이 F 마이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자, 이제 F 메이저 7입니다. 자, F 메이저 7은 네, 8번째 음만 내려주면 돼요. 자, 이게 메이저 코드는 1, 3, 5인데 7이 붙었으니까 8이 7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있던 8, 1, 1, 5, 8, 3이니까 8을 반음 떨어뜨려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F 메이저 7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론이 있다는 거지 실제 이러한 모양을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모양이고요. 자, 이제 F7, 자, F 코드에서 1, 5, 8, 3, 8을 이제 5음 내린다는 거죠. 플랫 7인 거죠. 8을 반음 내리면 메이저 7인데 얘를 한 번 더 내려주면 F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에서 얘를 떼면 하나, 둘 떨어지니까 F7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정리된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F 마이너 7. 그렇다면 F 코드에서 마이너니까 3도 플랫, 그 다음에 그냥 7이니까 7도 플랫입니다. 그래서 F 코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3도 떨어뜨리고 8도를 5음 떨어뜨리는 거죠. 우선 3도 떨어뜨리고 8도를 하나 둘 떨어뜨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 F 마이너 7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네, 자, 그 다음 F 마이너 메이저 7. 자, 마이너니까 잡아놓고 1, 5, 8, 3 마이너. 자, 7인데 무슨 7이요? 메이저 7이니까 반음만. 그리고 얘를 한 칸 옆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F 마이너 메이저 7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모양이죠. 요거 뭐 7번 손가락, 5번 손가락이 아니라 1도, 5도, 7도 이런 거죠. 마이너스 3도는 여기 숨어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눈에 정리를 해보면 왼쪽 표를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 실수를 했네요. 1, 3, 5, 8인데 여기 7이라고 써있네요. 네, 이거는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1, 3, 5, 8이고요. 여기는 그럼 나머지 1, 플랫 3도 5, 8 메이저는 1, 3, 5, 7 1, 3, 5, 플랫 7, 1, 플랫 3, 5, 플랫 7, 1, 플랫 3, 5, 7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본다면 우리
G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6번 줄에 E고요, F고요, G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코드를 끌고 들어가니까 F인 거고, 요 중심음을 요만큼까지 끌어오면 G 코드가 되고 A, B, C, D, E가 되는 것처럼, 자, 중심음을 끌고 들어옵니다. 이 코드의 모양으로. 자, 그렇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죠? 맨 위에 있는 게 1, 그 다음에 5, 8, 3이죠. 1, 5, 8, 3. 자, 여기 맨 앞에 있는 영어를 G로만 바꾸는 거예요. G 메이저. 가만히 있으면 G 메이저 코드고요. 자, G 메이저에서 이제 G 마이너로 바꾸려면 3도를 플랫 시켜라. 오케이. 그러면 1, 5, 8, 3도 플랫. 그죠? G 마이너 코드. 가운데 손가락 뼉 뺀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G 코드 잡고 G 메이저 7은 1, 5, 8을 7로 떨어뜨려요. 1, 5, 8, 3 중에 8을 7로 떨어뜨리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G7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잡아놓고 1, 5, 8, 3 중에 8을 플랫 7. 그럼 반음 떨어뜨리고 한음 떨어뜨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G7. 자, 그 다음에 G-7이나 하면 잡아놓고 1, 5, 8, 3, 3도 플랫, 7도 플랫, 이렇게. 그러면 G-7 만들어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G-7은 G코드 잡고 플랫, 3도, 8도를 이제 무슨 7도예요? 그냥 7도, 플랫 7도가 아니라 8에서 반음만 뺀. 그러면은 G-7 이런 식으로 퀴즈를 풀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만약 퀴즈가 뭐 A 샵 마이너 메이저 7이다 그러면은 A의 샵이 여섯 번째 플랫이네요. 여섯 번째 플랫을 발에 잡고 마이너 메이저 7. 마이너는 일단 3도를 플랫, 메이저 7은 8도를 반음만 내려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A 샵 마이너 메이저 7인 거죠, 이런 코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 12키를 다 잡는다고 하면 6개씩 12개, 72가지의 코드를 잡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72개의 코드인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6번 줄을 암기하고 이 6개의 코드 규칙을 암기해서 적용하는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